한국 전쟁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동반자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니까 6.25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 하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이 분야에 아주 전문적이고 특히 최근에 서해 교전 이후에 우리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지역이 서해 바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서해 교전 당시에 국방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청와대 대통령의 통수권과 현장 지휘 책임자 간의 중간에 서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가 하는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애국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가 강사를 모신 박승춘 장군이 되겠습니다. 박승춘 장군님 오늘 모셨으니까 박수를 먼저 한번 좀 우선 환영해 주세요. 뜨거운 박수입니다. 박승춘 장군님은 육사 27기입니다. 그리고 12사단장을 역임하시고 구군단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중령으로부터 중장이니까지 주로 이제 북한 정부만 전적으로 담당하고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해박한 그 실력과 전문성과 그리고 경륜을 쌓으시면서 국가에 봉헌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따가 특별히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박 장군이 모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 반가운 손님 중에 우리 회원 중에 미국의 뉴욕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자주 오셔서 우리 어떤 회원보다 열정적인 회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원덕 회장님 미국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여러 커뮤니티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테레비 방송국, 코리아 라디오 방송국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출연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의 저널리스트 지역 신문사 사장단 기자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 세미나를 갔는데 오가나이즈 해주시고 또 스폰서까지 해주셔서 물심양면으로 진짜 물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희생도 치러주시고 고맙게 해주신 우리 김원덕 회장님 사실은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울과 지방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때 물이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이 활동하셔가지고 선거 끝나면서 그때 그게 어느 분야지 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그 비장 췌장 암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김원덕 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라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기호 대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동안 석유 사업에 바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항산 김희옥 박사님 모시고 먼저 제왕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4회 제왕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김 박사님이 명동이를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십시오. 23일 날 5만 원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보지는 못.